안녕하세요, 부릅니다. 네, 오늘 영상은요 바로 필리핏인데요. 저번에 알을 구하시려고 투입을 했던 세팅 영상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는 알이 처음에 부하지 않아서 제가 AS를 받아서 알을 더 데려와서 부화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은 킬리피쉬가 여기 사진에 보이는 것처럼 다 컸을 때는 굉장히 이쁜 물고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은 작은 웅덩이에서 살고요, 여과기가 없어도 사내기 때문에 집안에서 기르기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먹이 만드는 법, 그러니까 브라운 쉐이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먹이 주는지 그런 걸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궁금하시죠? 자, 보러 가시죠. 짠, 바로 이게 킬리피쉬예요. 킬리피쉬 사육장인데 이렇게 보면 아무것도 안 보이죠, 여러분. 친구들을 자세히 들여보면요 안에 있어요. 지금 굉장히 작기 때문에 잘 안 보여요. 자, 여기 움직이는 거 하나 보이시나요? 진짜 작죠. 우선 이 친구가 지금 치어 단계여서 작은데요, 나중에 영상을 만들 때는 더 컸을 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우선은 제가 아까 세봤을 때는 5마리에서 한 8마리 정도 있더라고요. 자, 저기에도 조그만 친구가 있죠. 와, 진짜 너무 작아서 약간 멸치보다 작아요. 여기도 한 마리 있고요. 좀 더 깔끔하게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게 좀 힘듭니다. 자, 여기도 있죠. 저는 우선 이 정도만 있어도 굉장히 만족을 하고요, 저는 굉장히 열심히 길러볼 계획입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요, 여기에 소금이 있고요, 그리고 브라운 시림프 알이 있는데요, 처음에 포장지를 뜯으시면요 이런 컵이 있어요. 이런 컵에다가 물을 넣고 소금을 소량 넣고 브라운 시림프 알을 넣고요, 한 2-3일 정도 있으면 부화를 해요. 이 친구들도 먹이가 굉장히 작기 때문에 꼼틀꼼틀 거리는 친구들이 브라운 시림프인데요, 이 친구들을 스포이드로 떠서 먹이를 주면 돼요. 제가 한번 먹이를 한번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포이드로 물을 담으면 이제 시몬키, 이 브라운 시림프들이 같이 담겨요. 자, 이렇게 빨아들인 후에요, 여기에 물을 이렇게 넣어주면 이제 브라운 시림프들이 안에 들어가면서 안에 있는 킬리피스들이 이거를 섭취를 하면서 자라납니다. 오, 이렇게 해보니까 더 잘 보이네요. 먹이를 넣어주니까 먹어요. 우와. 오, 이 친구는 보여요. 작지만 보입니다. 먹이를 넣어주니까 좀 더 빨라진 모습들이 보이죠.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번거롭지만 먹이를 미리미리,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친구가 한 마리 먹었어요. 귀찮지만 미리미리 먹이를 만들어서 먹이를 주면요, 이 친구들이 먹으면서 성장을 하니까요, 작지만 재밌게 성장시키는 재미로 한번 길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더 컸을 때 더 성장을 시켜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다음 영상은 더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그럼 다음에 봐요. 안녕.